야, 너 조심해라, 가이거 빨리. 야, 걱정 좀 해라. 아들 하는 거 보고 정말 진짜 답답네, 아들. 조심하고, 조심하고. 야, 이거 참. 잘 들어봐. 알라, 빨리다. 와, 너네 신문 좀 있네. 야, 말해라. 누구라? 아, 진짜. 키 형 봐, 이나. 안 팔리던가, 왜 저러나. 아니, 왜 이렇게 올라오는데? 고기인 줄 알았는데, 시체대요. 와. 어휴, 가만히 있거라. 내려가면 안 된다. 어쩌고. 옷 입은 색깔로 봐서나. 금실하면 맞다. 엄마야. 야, 거기 저 유조가 계시모. 잠깐 좀 내려와 보셔라. 누구지 모른들은 아무도 안 왔나? 예. 그럼, 니 내려가라. 이거 설마 맞나? 자살이가? 자살 아닙니다. 다 살겠습니다. 이거. 이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가 집어 던진입니다. 너가 아버지는 어디 가신노? 지금 부산에 가 계시는데. 부산? 부산에는 뭐하러 가신노? 외항선 타는 거 알아보러 가셨습니다. 외항선 타는 거 알아보려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하는데, 아, 아직 배는 못 탄 것 같고, 어제 딸한테 온 편지 주소가 이 조방 앞에 있는 여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니, 몇 호실인지는 딸아도 모른 척 하고, 예, 예. 살인사건 용의자입니다. 예, 예. 맞습니다. 그, 우리 쪽에서 형사 둘이 내리보내십니다.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새엄마를 죽인 걸 의심하는 겁니까? 누구 아버지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, 수사를 하는 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. 누가 아버지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이 내비다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짓 하실 분이 아닙니다. 아유, 내가 또 안다. 누가 아버지 어디고 착각하는 거. 면 부른다. 보통물. 네? 보통물. 그쪽에서 잠복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. 예. 아까 나타나는 대로 막바로 달아보면 됩니다. 예, 예. 그럼 수고하십시다. 예. 계장님, 서장님께서 잠깐 올라와 보시랍니다. 내가 뭐 건방지게 박 의원님을 조사하려고 실장님 부른 건 아닙니다. 뭐 그거야 뭐 저희도 서장님 입장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.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문중이고 또 학렬로 따져보면 박 의원님이 내한테 고종 사촌 아재뻘이십니다.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이 공직에 계시면서 선거 때 그렇게 도와주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. 의원님께서 항상 고마워하고 계십니다. 아, 의원님이 가끔 내 이야기도 하십니까? 하다 뿐입니까? 뭐 어디 내놓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일동공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. 예. 멸국. 수사는 잘 돼가나? 예,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실장님한테 참고인 짓을 받는 건 좋은데 바쁜 사람 잡아놓고 시간 끌면 안 된대. 그러고 기자들 조심하고 백지 쓸데 없이 의원님 배꼽 밑에 이야기 건드리가 의원님한테 엉뚱한 피해 안 가도록 하란 말이다.
예, 그 점은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아이고, 제가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아,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. 딱지하고 담화가 한 빼까리네 이거. 짜증. 뭐 좀 찾아낸 거 있나? 아휴, 음식입니다. 자, 그러면 실례 많았고 나중에 또 한 번 들리겠습니다. 예, 예. 할매, 형사들이 와 우리 집을 뒤지고 갑니까? 근데 그들은 몰라도 된다. 할매, 배고프다. 밥도. 알았다. 포택 들어가서 해주구만. 금실은 어디 갔노? 노보야 오는 거 볼기라고 삽질 밖에 나갔다. 밑포 뛰나가서 금실이들 꼰나. 아이고, 내가 금실이 생각만 하면 애가 타서 죽겠다. 오랑캐 너 천만이냐 댐 넘어가는 길 저기 오구나 나가자 어서 가자 승리의 길로 나가자 가자 어서 가자 죽었다 안 죽었다 언니 죽었다 내 차례다 안 죽었다 가시나야 아이고 죽어놓고 또 안 죽었다고 오기 삼는다 금실아, 니도 봤지? 이 언니 죽는 거. 고무줄에 걸리는 거 봤지? 금실아, 내가 죽었나? 안 죽었지? 나는 모르겠다. 니가 봤다, 이거. 니가 본 대로 얘기해봐라. 봤는데, 딴 생각한다고 모르겠다. 조사가 오래 걸립니까? 아유, 아닙니다. 금방 끝납니다. 아무 일도 아니다. 뭐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순식이 됐고 들어가거라. 너무 늦으면 버스도 캔키프가 없는데. 아이고, 그거는 걱정 마이소. 참고인 진술만 받고 내 경찰차로 집에 답을 모시다 드리겠습니다. 자, 하이소. 예. 그럼. 경찰서에 제 피해간 거 아니다. 갔다가 금방 오실 거다.